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영 씨 관련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코비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유럽을 갈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고전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을 참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럽의 캐슬, 성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 그 성곽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세시대의 성곽 같은 경우는 그 성곽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참 사람들이 그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진짜 처절하게 노력했구나 그런 생각을 참 중세시대의 성곽도시에서 많이 느끼는데 대개 여러분들 이탈리아나 시칠리 같은 데 그런 성곽도시를 둘러보다 보면은 대개 아주 그 적들이 침략하기 어려운 그런 지형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성곽도시가 함락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은 내부의 모반자들이 배반자들이 성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은 성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비밀 통로를 대개 가르쳐줘 가지고 대부분 그 성체가 함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지형적으로 그 무너뜨리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곽도시도 대부분이 내부의 모반자나 배반자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오늘 보면서 이 이화영 씨 건을 한번 보면서 뭐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아직은 확실하게 이제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재명 씨가 경기도 지사로 이렇게 재직하고 있을 때 대북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대선 과정에서 큰 한방을 노린 그런 증거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이화영 씨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가 없는 경기도 평화부시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맡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쌍방울 그룹이 이제 연루가 된 거고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당장 탁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인간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면은 정말 많은 것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뭐 전부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예. 북한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대선에서 한 방을 터뜨려 줄 수 있으면은 정말 많은 것을 그쪽에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네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김성애 실장이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에 군대까지 동원하기로 한 상황에서 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을 쓴 상황에서 약속한 대로 경기도에 지원금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아주 크게 화를 냈다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네요. 그것을 이제 경기도 그 사업을 잘 아는 참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밝힌 바입니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시장과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화를 내면서 경기도 측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경기도의 지원금이 의회나 이런 것을 통과해야 되고 또 보는 눈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체가 되니까 바로 쌍방울 그룹의 SOS를 아마 친 것 같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은 뭐 세간의 사채업자 출신이다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씨하고 한 20년 정도의 교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긴급 상황에 대한 요청을 받으니까 본인의 사적 이익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제 돈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이 보니까 이 저 핵심 관계자 최근 쌍방울 핵심 관계자인 A씨가 검찰에 출두해 가지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북한 측은 이 돈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재도 사고 군 인력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시점이 2018년 북한 황해도 지역에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기로 아마 그렇게 북한 측하고 약조를 한 모양입니다. 약 이제 뭐 이화영 씨는 경기도 차원에 지원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지근거리에서 도와줄 수 있는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을 찾은 거죠. 두 달 후에도 경기도에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자 김성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실장이 화를 내며 경기도의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 사정을 상시해야 안 해요. 쌍방울 그룹의 고위 핵심 관계자 A씨는 쌍방울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준 것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북한 측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행이 안 되니까 다급한 마음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이 쌍방울을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이 사채 시장에서 부를 축적한 김성태 전 회장도 만만한 사람이 아닐 건데 이화영 씨의 그런 예, 화술에 놀아난 겁니다. 그런데 대개 화술에 놀아난다는 것은 본인이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이화영 씨가 설득을 해서 끌어들인 거죠. 예. 그래서 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 측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을 김성태 씨가 받아들인 것이 김성태 씨가 어려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관계나 사업상의 관계에서 항상 이렇게 주의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의 의도에 놀아날 수가 있고 뭐 지금처럼 쌍방울 그룹 자체가 뭐죠 아주 흔들릴 정도로 큰 사건에 연루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시장도 오랜 교분이 있었기 때문에 믿었을 것이고 예,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씨 측은 뭐 일체 경기도 사업하고 쌍방울의 대북 지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딱 잡아떼지만 우리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전후 상황을 미뤄보게 되면은 이화영 씨가 북한 측에게 큰 소리로 호언장담을 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게 두 달 정도 지체되니까 이화영 씨가 동원 가능한 가장 지근 거리에 있는 기업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니까 그 양반한테 가가지고 좀 이제 과장을 했지 않겠습니까? 대북 사업이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만 하면은 큰 것을 뭐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온갖 이야기가 됐겠죠. 이제 그게 혹해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이제 500만 달러를 태운 거 아닙니까? 한 번 그렇게 돈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코에 꿰이는 거죠. 예. 본전을 찾기 위해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돈이 들어간 것이 한 천만 불 정도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이야기처럼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냐. 예? 형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이 손이니까 형님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막 도착한 내용도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최선 안 되면은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하냐 이런 내용을 검찰 2차 대질신문에서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장사꾼이지 않습니까? 사업가. 사업가니까 정치판에 노는 사람들보다도 자기 사업체를 구해야 되니까 상황 판단이 빠를 거라고요. 이대로 가게 되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이야기죠. 이 정도에서 그냥 틀어놓고 그다음에 제각각 살 길을 찾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화영 씨는 이재명 씨의 최측근이니까 마지막까지 김용희나 정진상 씨와 같이 그렇게 이재명 씨를 두둔하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보고 무엇 생각납니까? 저는 딴 거 아니고 뭐 김성태 첫 번째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어떻게 코가 끼었을까 실수를 했구나 그게 하나 떠오르고 두 번째는 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시장한 사람이 수완이 뛰어난 모양이다. 예.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을 법한 쌍방울그룹 회장을 설득을 한 겁니다. 그 사업의 이름들 예, 발을 내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다음 세 번째 저는 뭐가 떠오르는 거 하니까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겠구나. 그걸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경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이 이번에 이화영 씨하고 이 스마트팜 사업의 쌍방울 그룹을 관여시키는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늘 좋은 의견을 올려주시는 그 수호신님이 공 박사님 도둑놈들 책 최근식과 또 다른 부정선거 관련 김영철 장군 책을 김영철 장군님이 책을 내셨죠. 몇몇 장관에게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장관 한 명에게서 어제 전화가 와서 의미 있는 통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이 전화를 하신 모양이네요. 책을 보고. 예. 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 가장 많이 출격하신 가장 원로 변호사가 인천 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호용 변호사입니다. 고대법대를 나오시고 검사시 생활을 좀 하신 분이죠.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 박사가 지은 책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전쟁 상태다. 전쟁인 겁니다. 전쟁. 이제 그 내용을 수호신님이 보냈는데 그냥 아무 연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관 한 분이 수호신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니까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예. 여러분 지금 자꾸 도둑놈들이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입에 자꾸 올려내리지 않습니까? 예. 단톡방 같은 데서 도둑놈들이란 책 외에도 그냥 도둑놈들이란 이야기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좀 힘을 대주셔가지고 4월 1일 날 출간되는 도둑놈들 4권 2020년 총선까지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이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만의 일도 아니고 수호신님만의 일도 아니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국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관대작들은 항상 나라를 이름들 버리고 도망가는데 급급했지만 민초들이 항상 나라를 지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저 양반들 하는 걸 보니까 못 믿겠다 우리가 나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기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의 앞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화급한 사건들이 먼저 다루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금 뭐 이 방송도 못 보도록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공병호 TV를 방문해 보시게 되면은 선거 콘텐츠는 다 1000명 이하로 봅니다. 구독자 수가 67만인 정도 되는 그런 데서 내보낸 콘텐츠가 1000명, 2000명을 넘기가 힘들고 그만큼 탄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이쁘게 안 보는 겁니다.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선거 콘텐츠의 탄압은 문정권 때보다 훨씬 심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그러니까 뭐 연령차가 많이 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도가 좀 떨어지겠지만 훨씬 이해의 폭이나 깊이가 넓을 거 아닙니까? 깊고. 그런데 무슨 그런 일들이 바쁜 거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선거를 제대로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을 탄압하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게 내버려둬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콘텐츠가 나가면 여러분들 600회 700회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 이상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누가 압력을 행사하겠습니까? 민간업자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통제를 하거나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일을 이렇게 박해를 받는 나라가 돼가지고 앞으로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뭐 이게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개인으로 사적인 뭐 이익이 크게 남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지는가. 여러분들 다음은 이재명 씨는 참 특별한 뇌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도무지 지금 지경까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런 당을 완전히 자신의 방탄 그런 정당으로 만들고 방탄을 위해 가지고 개양을의 이름 출마를 하고 방탄을 위해 가지고 당대표가 되고 방탄을 위해 가지고 뭐죠? 정당을 이용하고 이런 것은 보통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화법, 화수를 들여다보면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리 구조나 이런 부분에 익숙할 건데 논리 비약이 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말 습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비유도 굉장히 극적인 비유를 쓰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여러분들 그런 수사가 오랑캐 침략에 비교하는 겁니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예. 그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평범한 시민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싸우는 목표라는 것은 나라가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예. 이런 악들이 여러분들 성공하게 되고 압승을 하게 되면은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침략하면 격투해야 된다. 본인이 정의의 사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지 않습니까?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검찰 공소장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이것은 공직자가 자신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소명할 기회를 줬지만 일체의 진술 같은 걸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벌리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고 개인이 치료해야 될 수모와 순환은 제 업보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제 피해자 속죄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좌파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은 속죄양이라는 그런 개념을 잘 사용을 하죠. 그리고 피해자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검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본인을 향한 개인적인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검찰을 악마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악마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 별 관련이 없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바쁜데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더 한마디 나가지고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이 이야기가 23일 날 기자간담회 27일 날 본회의에 여러분들 이제 의회를 앞두고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될 일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절대 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자신에게 주어진 공직자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 사람이 누구죠? 윤석열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죠? 검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적의 제거를 위해 권력의 강화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가슴이 있고 이런데 국민들은 그냥 바보 천치로 하는 겁니다. 예. 보시게 되면 대장동 성남시 FC 관련 사건은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고 사건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과거에 벌어졌건 5년 전에 벌어졌건 1개월 전에 벌어졌건 간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 특히 범죄 행위라는 것은 그게 다 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4.15 총선에서 이런들 선거 데이터 조작한 게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만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들이 다 덮은 거 아닙니까? 친문 검사들이. 이 맞는 말이죠.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고 과거에 벌어진 일이라도 뭐죠? 예.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시효가 끝나지 않았으면 사건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다만 그것을 덮으려고 했던 친문 검사들이 물러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나무계의 진술 정령학의 여러분들 녹취록 유동규 여러분들 정언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예, 뭐 이렇게 하니까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됩니다. 오랑캐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을 회피할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는 그게 정치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선거 사기를 통해 가지고 240만 표 이상 정도를 조작을 했음에 불구하고 당선이 안 된 거 아닙니까? 262만 표 정도 이런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24만 7,077표로 줄인 거 아닙니까? 240만 표를 만진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 전산 조작이 240만 표가 전국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상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워낙 뭐죠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강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어제 목포시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포시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의 9.2배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9,000표 남짓 받았는데 9,000표에서 이러면 얼마를 빼앗았습니까? 무슨 50%인가 40%인가 이런 데 빼앗아가지고 그냥 이재명한테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빼앗아서 넘긴 득표수가 반영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득표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에게서 빼앗은 표하고 이재명에게 더해준 표가 다 반영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득표수가 뭐죠? 만들어진 득표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짜 득표수라고 이야기하는지 않습니까? 가짜 득표수를 가지고 다 당선과 낙선을 구분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숫자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에 조작한 것이 다 그 후보가 받은 득표수의 동별 단위에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치 각인된 것처럼.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다 그 사람들이 전산을 이용한 것처럼 제야 전문가도 전산을 이용해가 전국에서 얼마나 표를 훔쳤는지를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어마어마한 범죄를 한 거죠. 예. 뭐 이 사람 알 겁니다. 기억나시죠?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3월 9일 날 8시 30분인가 무렵에 개표가 여러분들 시작될 때 푹 잠 주무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자식이 다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이 말장난 보시기 바랍니다. 오랑캐 침략 발언에 검찰이 정치인으로 수사팀을 모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할 말씀이 많은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민간 유착 비리로 최측근이 구속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가장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예. 최종 결정권자 하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권자. 예.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의 이름 시세 차익을 몰아준 최종 결정권자지 않습니까? 삼척 동자도 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오랑캐가 침략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뇌 구조하고는 다른 거죠. 물론 뭐 또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뭐 이해도 됩니다. 뭐 더 이상 지금 물러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죄를 자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끝까지 가보는 거죠. 예. 이런 지금 상태인 겁니다. 예.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악이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악은 엄청나게 사악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사악함이란 것은 선거를 조작해가 권력을 훔칠 정도의 그런 사악한 세력들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예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적들이 무슨 관대함을 베풀면은 아량을 베풀게 되면은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는 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간단한 문제인식에서 오판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좌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악함의 정도와 깊이와 넓이를 오판하면서 많은 것이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낭만은 사랑할 때는 필요하고 그런데 낭만은 참 세상을 살면서 예, 악한 그런 예, 적들과 대결할 때 낭만적인 생각을 가진 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여기 뭐 아주 한 문장으로 이런 본질을 이야기했네요. 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가장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영장 청구를 한 거지 뭐 대통령의 하명이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한 게 아닙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어제도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했지만 이제 23일 날 27일 날 본회의 의결을 두고 뭐 저는 의결이 부결될 걸로 봅니다. 예, 민주당이라는 그런 조직 자체가 일사불란함이라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데 한번 두고 보죠. 그 27일 날 본회의에 부결 나 가결을 앞두고 이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겁니다. 뭐 기자간담회에서도 다 뭐죠. 예, 대부분의 시간을 본인이 이야기를 했더구먼요. 시민들 생각이 어떤가 이렇게 봐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더만 93%가 이재명 씨가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네요. 예, 이게 1시간 전에 실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이 시작됐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전이겠죠. 법치 탈을 쓴 사법사냥이다. 오랑캐 침략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27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첫째 피할 수 있을 것이다. 6%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5. 몇 퍼센트 정도 나왔겠죠. 둘째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예, 93%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잘 모르겠다 1%인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 물론 이것이 이제 여론조사는 아니죠. 정식 여론조사는 아니고 그냥 공병호 TV가 유튜브에 노출되게 되면은 시민들이 와서 그냥 자발적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1,800명 정도 투표를 했으니까 뭐 10만 명 투표하더라도 비슷한 수치가 나오겠죠.
93%가 이재명 당대표가 벗어나기 힘들었다. 힘들다 이야기죠.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데 뭐 대통령인들 어떻게 뭡니까 도와줄 리도 만무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겁니다. 지금 상황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씨하고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신문들이 매일 파헤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같은 내용에 비슷한 내용이 어제도 실시되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이 다 구속됐다. 하루 전입니다. 잘 생각해 봐라. 이게 무죄가 되겠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이게 무죄가 되겠냐? 예? 바닥부터 이름도 올라온 장사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내린 판단인 겁니다. 이게 무죄가 되겠냐? 형님 한번 생각해 보셔. 이게 무죄가 되겠습니까? 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의 대질신문에서 한 말입니다. 과연 이재명과 이화영 등이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물어봤습니다. 어제죠. 예.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다. 96%지 않습니까? 93%나 96%나 뭐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은 뭐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14,000명이 투표했으니까 표본수가 굉장히 큰 설문조사죠. 오늘 막 도착한 내용이 이거네요. 예?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2차 대면 대질신문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최선이 안 되면은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응? 평소에 형님이라고 불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 부지사한테 당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여러분들 저는 참 색다르게 해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김성태 씨를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하겠죠. 우리가 사채업이라는 것이 좀 뭐 그렇게 인상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보니까 쌍방울그룹 인수하기 전인지 이후인지 모르겠지만 또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수백억 정도 시세 차익을 누렸더구먼요. 그러니까 뭐 지저분한 일들이 많겠죠. 그래도 여러분 그 험한 사채 시장을 뚫고 결국은 제도권까지 진입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실력이 뭔가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 딱 두 가지를 본 겁니다. 1차 대질신문에서 2차 대질신문에서 이게 무죄가 되겠냐. 형님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게 무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 당신하고 내하고 오랜 인연을 생각해서 우리도 살 길을 좀 찾읍시다. 이게 무죄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닥부터 올라온 뭐죠? 장사꾼이 내린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또 오늘 나온 흘러나온 이야기가 이거지 않습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 선택해야 되지. 왜 최악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나 형님. 예, 그래서 이 딱 문장을 보고 야 이 양반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예. 그래서 사채해버려서 제도권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예, 이게 착한 표현입니다. 상황이 이미 기울었다 이야기. 그러니 우리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릴 게 아니고 그냥 진솔하게 이야기해서 상황을 우리도 좀 살자. 이게 김성태 씨니까 이게 무죄가 되겠냐. 참 중요한 겁니다. 예. 재판까지 이런 결정되기 전까지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대부분 시민들이 지금 다 갖고 있는 겁니다. 93에서 96%가 무죄가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무죄가. 그러니까 누구한테서라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이야기를 딱 보면서도 야, 이 양반이 그래도 참 뭔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무죄가 되겠냐. 당신이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무죄가 안 된다. 형님 이게 무죄가 안 돼요. 그러니
지금 정도는 예? 최선이 아니면 최선은 발각 안 되는 건데 발각이 됐으니까 차선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최악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분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이재명 당대표 면을 생각해가지고 예? 당론에 준하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로 하여금 사퇴토록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 저는 택도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일각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예, 해보는 이야기다. 희망사항이다. 그 정도로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었으면 상황이 지금까지도 오지도 않았고 또 그런 지저분한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 이재명 씨는 끝까지 갈 겁니다. 예, 악착같이 뭐죠? 민주당이란 정당을 방패로 삼아가지고 끝까지 가겠죠. 예, 끌려 내려오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같으면 대단히 순진한 거죠. 예. 조응천 남양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검찰 출신의 조응천 의원이 친명계 외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개미 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체포안이 부결된 뒤에 사퇴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유죠. 예, 그거는 뭐 본인들이 자유를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니까 옥새로 할 겁니다. 그게 본인 이게 그 당권을 내놓는 순간 뭡니까? 바로 뭡니까? 본인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이재명 씨가 잘 알 겁니다. 그러니 당이고 뭐고 관계없는 거다. 마지막까지 뭐죠? 같이 죽자 이건 겁니다. 예. 역사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악한 지도자들이 마지막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국가를. 백성들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우선 부결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자는 그룹이 있다. 그룹이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러나 그게 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서른 의원이 부결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그게 보면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맥락이 대동단결에서 무조건 부결시키자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른 의원이 비명계의 거의 좌장 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대부분이 예? 다 단결해가지고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다 부결시키자 이렇게 했지만 전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제의 주체가 누군가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변화된 행동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조응천 의원이 희망사항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희망사항이지 이재명이란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결단이라는 것이 대표적 사퇴를 의미하느냐 이렇게 묻자 예? 조응천 의원이 그렇다 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조응천 의원은 당장의 원내 지도부는 비명계 더 나아가서 반명의 기수인 서른마저도 이번에는 부결해야 된다고 발표했다. 또 한 분은 부결시키자고 얘기하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걸 또 장황하게 붙였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이번에는 부결시킬 때 당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지만 뭐 이재명 당대표 내부에 엄청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뭐 아유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당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려앉으면 모를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뭐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보여온 바를 따르면 그리고 이재명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 지금 당권을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쉽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 이거는 그냥 애드불론인 겁니다. 이재명 부결 후 사태, 이거는 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의 일부 양식 있는 의원들이 갖고 있는 바람이자 소망이지 절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의원들은 어쨌거나 체포동의안이 여러 번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당의 안정을 희구한다. 체포동의안이 여러 번 들어오겠죠. 예. 뭐 당의 안정을 희구하는 것은 본인들이 뭐 희망사항이니까 희망사항을 채택하는 주체라는 것은 바로 이재명 당대표란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과정에서 보인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뭐죠? 이해 불가한 사람인 거죠. 예. 여러분들 또 뭡니까? 대선에서 이런 탈락하고 난 다음에 개양을 해 나오고 당대표가 되고 하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확실히 믿는 겁니다. 예.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냥 민주당이나 당을 가지고 옥새를 불사하게 되면 국민들이 다 나가 떨어질 거다. 검찰이 다 나가 떨어질 거다. 그럼 내가 된다. 다음에 내가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지. 5년 잠시 빌려준 거 기껏 뭐 5년짜리 정권이 뭐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5년 뒤에야 뭡니까? 화끈하게 뭐죠? 조작하면 이길 거고. 그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조응천 의원은 현재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지금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고 발버둥 칠수록 빠져든 개미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조응천 의원만 하더라도 검사 출신이니까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내에서 비교적 예, 소신 발언을 이상민 의원처럼 하는 사람인 거죠. 그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이재명 당대표가 이 정도에서 물러나서 당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동네 반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현재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면면이나 무엇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의 심성이나 본성이나 그동안 해온 그런 관행을 미뤄보고 그리고 지금 내뱉는 발언들을 미뤄보게 되면 확신범인 겁니다. 내가 옳고 나는 지금 피해자고 나는 지금 박해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과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뭐 비명계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사퇴론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재명 경기도 당대표는 경기지사 때도 네 번 다 무죄를 받았고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 때문에 내가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구속영장이라며 의원들과 지지층의 재차 결백함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당대 득표를 77.77%짜리 대표가 물러날 이유가 없다. 친명계 사람들의 의견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더한 일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선거를 몇 번 가져갔습니까? 선거를. 예? 선거마다 다 뭐죠? 표를 훔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상식이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막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선거를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선거를 우리가 기존의 공직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가를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2024년 총선이나 2026년 대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뭡니까? 내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응천 씨 같은 사람들은 뭐 전망하더라도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인 거죠. 표를 모을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에 그 실체적 진실을 이해하기 전에는 제가 대한민국의 5년 후 10년 후와 관련해서 가장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은 바로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에 따라 가지고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가 갖고 있는 자원을 약탈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 문제가 한국을 굉장히 어렵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뭐 지금은 이제 선거까지 여러분들 합쳐진 거죠. 이재명 씨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등장하게 될 좌파 지도자들이 대충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유동규 씨가 찍은 글에서 봤기 때문에 그냥 툭툭 내뱉는 예화 사례 이재명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 가지고 예, 유동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씨는 매표 예, 돈을 주고 표를 사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불해버리자. 예? 그런 결정을 20초 만에 그냥 결정 내리는 것이다. 그냥 사람들 나눠줍시다. 그 본능적으로 감각이 있는 겁니다. 대중을 어떻게 하면 구워 삶을 수가 있는지. 예? 돈 주고 실할 줄 놈이 있나 이야기.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 내용을 정언했는데 사례지만 그 사례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응? 이런 한독화 방송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의 배당금 1822억 원 학정이익이죠. 이게 학정이익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검찰 공소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배임죄를 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1인당 18만 원을 성남 시민에게 지급한다는 시민 배당으로 쓰이게 된 배경을 바로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재명은 매표 돈을 주고 표를 사는데 대단히 능하고 표 계산이 빠르고 정책이라는 것이 20초 만에 결정됩니다. 포퓰리스트 대중영합주의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거죠. 이재명 씨가 네. 대중에게 어떤 미끼를 던져야 걸려드는지를 아주 잘 알고 네. 그리고 자기가 미끼를 던졌을 때 상대방이 자기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계산이 민첩한 계산이 두뇌회전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나오네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수익 중에 1800억 원을 내가 현금으로 가져오게 됐다고 이재명에게 보고하니까 이재명이 정진상하고 있다가 이거 그냥 돈 나눠줍시다. 시민 배당합시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본능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포퓰리스트로서. 그런 능력은 아주 뛰어난 사람 같습니다. 진상이 형한테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한번 따져보면 어떠냐 무상 의료 같은 것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조언하니까 에? 그런데 이재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배당으로 바로 발표를 해버렸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래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정진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너는 선거를 몰라 나는 선거를 알잖아 선거는 우리가 잘 아니까 너는 그것까지 생각할 거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그런 역사적으로 국가가 크게 변곡점을 이룰 때는 이런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포퓰리스트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스라는 유럽의 그리스라는 국가가 일본 다음으로 고도 성장을 누렸지만 1980년에 하버드 여러분들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파판드레오 이런 수상이 권력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역사에서 최초의 좌파 정권이 등장하는 거죠. 그 사람들 잘 알았던 거죠. 그렇게.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망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거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원하는 거 다 줘라 이야기죠. 공책도 주고 뭐 신발도 주고 뭐죠. 가방도 주고 다 준 겁니다. 예.
그 그리스가 그냥 완전히 망쳐졌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길이란 것은 백성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포퓰리스트에게 놀아나면은 대한민국은 아주 그런데 취약한 지구인 거죠. 왜? 문화적으로 공짜를 굉장히 좋아하는 문화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존중하거나 그런 문화적이나 역사적 그런 배경이란 것이 아주 일천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전번에 몇백 배가 이럽니까? 건강보험료가 최저치하고 이러면 최고치가 700배 정도 차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는 한 80% 8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탈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제가 앞으로 볼 때 우리가 문화적으로 공짜를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생각하고 절제란 부분들이 굉장히 익숙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가지거나 좀 더 생산적인 계층을 약탈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그걸 난 건강보험료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도 700배 이상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위한 누구도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약타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까? 세금을 때리더라도 뭡니까? 소득세를 전혀 안 내는 사람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일 겁니다. 그게 표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나라의 앞날이라는 것이 깜깜한 겁니다. 깜깜하니까 뭡니까? 애들 안 놓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니까. 수백조 원을 써보면 뭐 애기들을 더 낳겠습니다. 안 낳습니다. 제가 너무 우울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포퓰리스트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주류를 차지할 거란 이야기죠. 그리고 일단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뭡니까? 상한가를 올리는 겁니다. 더 나는 더 해주겠다 더 해주겠다 그렇게 했으면 그리스가 완전히 골로 가버린 겁니다. 여기 유경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은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주변의 친연측이나 지인들 보게 되면 공짜로 사는 분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 공짜로 사는 분들이 파국이란 것은 결국은 채무가 누적이 돼가지고 대외 채권단들이 진주해가지고 IMF 때처럼 마찬가지로 뭡니까?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강제할 때까지 계속 지출이 뭡니까? 누적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한국인, 나도 한국인이지만 절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공짜로 먹는데. 그러니까 재산권을 존중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나는 건강보험료를 700배까지 이러면 부자들한테 때리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아주 아주 예표입니다. 예표.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중에 아주 전형적인 예를 유동규 씨가 이번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천부적인 동물적인 감각을 타고난 것 같다. 표를 사는데 돈 주는 거 싫어하는 놈 어딨냐. 이재명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매표에 아주 능합니다. 이득은 다른 어떤 이득이 아니라 표 계산으로 따집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입니다. 어차피 권력만 챙기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는 거니까. 예? 시작하면서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멍텅구리들 함께 뭡니까? 예? 돈만 좀 집어주면 다 따라온다는 거죠. 그 돈을 몇 푼 받은 거에 대가로서 얼마나 큰 비용을 치료해야 되는 것은 전혀 관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예, 작은 사례지만 참 유동규 씨가 재미난 사례를 우리 함께 제공했네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좀 뭐 부정적인 이야기도 좀 많지만 앞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어 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서 YJ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참 사회주의적인 거죠. 예, 우리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오랫동안 잘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하신 한 어른께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민족이란 것은 습성이나 민족성이란 것이 있어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은 용수철을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누를 수가 있지만 어느 임계점을 내려가게 되면은 용수철을 그냥 놓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빠른 속도로 그 민족의 원형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노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숙고를 한 다음에 나온 이야기일 겁니다. 그 민족의 원형으로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빨리. 꽉 이러면 누르는데 눌러가 이러면 그거를 훈련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용수철을 딱 놓치면 팍 뛰지 않습니까? 민족의 본래 습성이나 원형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야, 권순일은 왜 수사 안 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을 건데 오늘 중앙일보의 한 중견 논설위원이 참 재미난 글을 썼네요. 지금 검찰의 요직에 있는 이재명을 수사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인데 그런데 누구 왜 50억 클럽 수사 안 하노? 그런 클럽, 예, 칼럼을 썼네요. 예. 참 이해하기가 좋은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50억 클럽 수사는 언제 하노? 여러분 이걸 딱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야 권순일이 재판글에는 언제 수사하나 그런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중앙일보의 김승탁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제1야당 대표와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는 현재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왔다고 강조하는 현 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는 이제 다른 숙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클럽 수사입니다. 이 의혹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 곽상도 최재경 전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등 검찰과 사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등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 검사들이 과거 수사를 같이 했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던 이들이 많습니다. 최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비난이 쇄도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선거 사기 문제를 일체 손을 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라는 것도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까 그냥 선택적 수사의 대낮이 익숙한 겁니다. 우리가 수사하면 범죄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범죄가 충분히 인지하더라도 우리 수사 안 하면 끝이다는 겁니다. 예. 그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검찰이 이야기하는 정의라고 봅니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사법 정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수사할 수도 있고 수사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빨이 안 쓰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내한테 도움이 되는 수사만 하고 도움이 안 되는 건 안 한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예. JTBC가 최근 공개한 김만배 등의 육성에는 곽상도는 고문료로는 안 되지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같은 내용이 담겨 있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50억씩 줄 때 총액을 계산한 육성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줄을 잇는데 누가 들어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보도돼도 이들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진의하고 저의하고 순수성을 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정도의 열정에 100분의 1 정도만 투자하더라도 이런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겠죠. 왜 기자들이 수사를 많이 해놨으니까.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했던 검사들이라면 검찰 출신 더욱이 인연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더욱 은밀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현 정부 실체 검사들이 이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다면 그들이 비판한 선배들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로 기억될 것이다. 나는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선거 문제를 묻는 걸 보고 일찍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이야기한 정의란 것은 내한테 도움이 되면 정의가 되고 도움이 안 되면 부정의가 되는 것이고
내한기 이득이 되면 정의가 되는 것이고 내한기 이득이 안 되면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국가를 이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뭐 손바닥처럼 뭡니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뭐 기대를 걸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뭐 물 건너간 걸로 보는 겁니다. 본래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정의 그거는 뭐 다 도움될 때 정의고 부정의 아 그거 다 도움될 때 정의인 거고 아 당신 세상 뭐 한두 해 살았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국가처럼 이렇게 이해가 남 크게 엇갈린 데서 뭘 가지고 사람들을 뭡니까? 예,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겠습니까? 나라가 죽은 거죠. 예. 이 큰 사건을 그래도 이런 사설을 써주니까 참 고맙네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 50억 클럽 수사 언제 하노? 예, 내가 이걸 딱 듣자마자 뭡니까? 권순일이 재판그랩 의혹 언제 수사하나? 예? 4.15 총선 언제 수사하나? 이런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내 입에서 뭐가 자주 나옵니까? 대한민국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망친다는 이야기를 그냥 나가 하는 겁니다.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의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참 많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은 그냥 저는 중국 속국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뭐 딴 거 할 거 없고 오늘 여러분들이 자유의 억압 이 아마 저는 뭐 익숙치 않은 분인데 두치펑 홍콩 감독이 상당히 이제 홍콩에는 명망가가 있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예. 조용히 뭐죠? 하나씩 무너지죠. 우리 문정권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방송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공병호 TV가 내보내는 좀 비판적이고 선거 관련 콘텐츠 전혀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내보내면 다 1000명 이하로 보게 다 묶어놓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그냥 사회가 그냥 금붕 안에 금붕 항아리하고 똑같은 거죠. 홍콩 감독은 영화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억압받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일상이지 않습니까? 예. 공병호 TV를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옳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 뭐죠? 예, 그 분야는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비판적인 이야기는. 이게 자유의 억압이죠. 딴 게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무너지지만 그 다음에 열 사람이 무너질 거고 그 다음에 10만 명, 100만 명이 무너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가 사회가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예.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치펑 감독이 독재자는 늘 영화를 탄압한다. 본인이 영화만 하니까 영화를 탄압하는 거지 모든 매체를 다 탄압하는 겁니다. 전체주의 통치가 등장하고 사람들이 자유를 잃으면은 영화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영화보다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뭡니까? 이런 정치 논평이 타격을 입는 거죠. 전체주의 투쟁가 등장하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자유를 잃으면은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관객과 직접 대화하는 영화는 항상 독재자들의 억압해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게 영화는 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영화하고 먹은 다 뭡니까? 지금 이게 영상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좀 통제가 덜합니다. 페이스북은 아직도 그렇게 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좀 허용되지만 이 영상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목을 그냥 재고 있지 않습니까? 못 보게. 이 실방송은 뭡니까? 몇 명 이상이 절대 못 보게 그냥 딱 실링을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상을 잘라서 내보내면 다 선거 콘텐츠 10,
10명, 1000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 홍콩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됩니다. 자유 홍콩을 처음에 진압할 때 선거법을 바꾸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야문 대만 사람들이 선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없애고 기계 없애고 우물정자로 수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가 대한민국 사람이 있을지 극히 회의적입니다. 나는 지금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니 연유에 대해서는 뭐 왈가불가하지만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싸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침을 당하면은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싸우겠냐 이야기 총을 들고 그놈들을 위해서 우리가 총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그놈들을 에? 선거 사기질을 치고 뭡니까? 권력을 훔친 그놈들하고 같이 사는데 그놈들을 위해서 우리가 외부의 적들하고 이런 총 들고 싸우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지만 저는 이게 우리 한끼 우리 이야기잖아. 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감독은 기자회견 도중에 자유를 위해 싸우는 국가로 홍콩을 언급하다가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홍콩이 아니 전 세계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모든 국가와 국민들이 영화를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영화가 당신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자유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유가 침탈당한 것을 보며 침묵하게 되면 그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 그냥 뭐 웃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다 이런 것이 공공재니까 누구도 비용을 치르지 않는 거죠. 않고 뭐 다 어려워지면 다 뭐 나누어서 비용을 치를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있는 사람들이야 다 그때 뭐 나갈 수 있는 방도를 다 찾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지지 댓글이 달리지만 다 삭제하지 않습니까? 못 보게 하는 거나 삭제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못 보게 하는 거나 자유나. 방송 준비하다가 참 이걸 보고 뭐 마음이 좀 그거 해가지고 2017년도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선거는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어제 제가 내보낸 것이 페이스북에 어제 올린 겁니다. 전산 조작은 무자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로부터 이렇게 하라는 오더가 떨어지면은 전산 조작 기술자들은 조작값을 집어넣고 입력하고 후보별 득표수를 마음대로 만들어내면 그만입니다. 굳이 조작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2022년도 부산시장 선거와 부산구청장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손을 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꼭 승리하도록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없더라도. 조작을 하더라도 부산에서 도저히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4.7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전투표에 손을 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원하는 대로 선거 결과를 언제 어디서든 만들어낼 수 있음을 뜻합니다.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에 부산의 16개 선거구에서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민주당이 최소 플러스 4% 최대 플러스 13%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최소 마이너스 4%에서 최대 마이너스 13%입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도저히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숫자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최소 8%에서
최대 26%만큼의 득표수가 전산 조작에 의해서 증가되고 감소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척 보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야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처음 냈던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냐의 16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맨 처음 부분에 나오는 책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후보가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이후에 치러진 선거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승리할 수가 없는 선거죠. 민주당이. 그래도 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득표수를 줄이지 않습니까? 격차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주는 것은 앞으로 모든 공직선거는 다 예, 표를 세는 자가 결정하는 거지 표를 던지는 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는 게 싫으니까 그냥 못 보도록 하는 겁니다. 볼 수 없도록. 전화되니까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 예.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홍콩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주의 통치가 등장하고 사람들이 자유를 잃으면 영화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영화보다 훨씬 먼저 이런 타격을 입는 것이 이렇게 정치 논평을 하는 겁니다. 못 보게 하니까 보지 말라 이야기죠. 생각하지 말고 듣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냥 돼지, 개, 넙치, 가오리, 예? 우럭 여러분들 꼴뚜기 오징어처럼 그냥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만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부산시장 선거를 봤는데 이 방송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2021년 6월 7일 날 쓴 글이 있네요. 공데일리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 데이터를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이자 학술원 회원인 박성현 교수께서 이런 쓰신 내용을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은 모든 발전의 토대가 된다. 그걸 우리 사회가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사회가 거의 집단 체면에 걸린 것 같아요. 거짓과 위선과 조작에 완전히 사회가 뭡니까? 이렇게 그냥 가두진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박성현 교수님이 여러분들 4.15 총선이 끝났을 때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거의 맨 먼저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게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죠. 이게 보시죠. 이게 6월 7일입니다. 2021년도 보시죠. 2021년도 4.7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 박성현 교수는 5월 7일자 미래한국에 데이터로 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연령병 특징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의 주장은 필자가 보궐선거 이후에 몇 차례 걸쳐 제시한 주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접니다. 제가 쓰시니까 기사를.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가 A씨와 B씨가 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다른 욕심이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박성현 명예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선거이든 간에 선거는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그 흔적이 남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도 1년 전에 4.15 총선과 똑같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와 비교해 높은 지지를 받았고 그 반대로 오세훈 후보는 당일투표에서 사전투표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율. 이거는 뭐죠?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지는 것은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은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 모양으로 이렇게 붉은색하고 푸른색이 이렇게 겹쳐야 되거든요. 예, 단봉 구조라고 하죠. 일봉 구조. 그런데 이렇게 봉오리가 두 개 생긴 겁니다. 봉오리가. 평균값이 여러분 이렇게 플러스 한 10몇 프로 마이너스 10몇 프로. 이거는 그냥 사전투표 조작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2는 서울 425개 동에 대한 두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율이라는 그래프입니다. 만약 두 후보 모두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에 큰 차이가 없다면 이 그림은 두 후보 모두 0, 제로값을 중심으로 정구분포 종모양으로 분표도를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0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게 쌍봉구조입니다. 일봉구조가 아니고. 그러나 놀랍게도 박영순 후보는 마이너스 10%를 중심으로 한 모양을 하고 오세훈 후보는 플러스 10% 중심으로 한 종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인고 하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한 20% 정도의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킨 겁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적으로 일어나긴 힘든 현상입니다. 오직 가능한 하나의 분석은 사전투표에 박영선 지지자들 대거 몰려나가고 당일 투표는 오세훈 후보 지지자 대거 몰려나가 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워낙 저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작년 4.15 총선에서 그림 2와 같은 양봉형 봉우리가 지나치게 큰 편차를 보여줬습니다. 그림 3은 작년 총선의 253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당일 후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들의 평균은 더불어민주당이 마이너스 11%, 미래통합당이 플러스 11%로 이번 보궐선거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혹자는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행위가 개입되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자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에서 거의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어떤 개인의 감각에 의존한 발견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남긴 공식 선거 데이터에 입증된 관찰 결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수정 작업이 없으면은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의 동일한 패턴이 선거 데이터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대로 이 전망이 다 맞아떨어진 거 아닙니까? 2020년,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 6.1 지방선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졸자가 참 많은 사회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사실과 진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본인들의 참정권이 빼앗길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닫는 아주 회계 망측한 기이한 사회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4.15 총선 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가 안 됐지만 대선 때도 똑같은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름 4.7 보궐선거 2021년 겁니다. 이게 2020년 4.15 총선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 그대로 전망했던 것처럼 2020년 3월에 동일한 패턴이 선거 데이터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1년도 6월달 기사인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은폐하는 데 서울법대 출신들이 혁혁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로서 대통령으로서 대법관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바뀐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더 여러분 경악할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뭡니까 문제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무관심한 겁니다. 모든 언론들은 다 침묵하는 거고 망해도 쌉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된 겁니다. 나라가.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